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광화문에서 저희들의 집회를 기자회견을 실청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교포 여러분, 저희들은 종북 좌파 세력에 의해서 빼앗긴 이 광화문 이 광장에서 제헌절을 맞아 대한민국 헌법이 짓밟히고 있는 이 현실을 규탄하고 대한민국을 구출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고 문재인 김정은 동반퇴진과 그리고 한미동맹 트럼프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헌절은 왔지만은 대한민국 헌법은 박근혜 대통령 처형할 단두대를 선취한 촛불에 의해서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르는 이석기를 양심스럽고 무죄석방을 투쟁하는 민노총에 의해서 짓밟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살인적인 조속제 테러로 사법살인의 위기에 처한 법치사망에 의해서 대한민국 헌법이 짓밟혔습니다. 가짜뉴스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갈아먹는 열한 조작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짓밟혀지고 있습니다. 미스터 프레지던트, 코리안 레지던트 인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인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앤 더 매니 포린 컨트리스, 노메라 와 사우스 도스 코리아 딕테이터스 김정은 앤더 문재인 앤드 캔들라이트 앤드 민노총 데모크라틱 레이버 유니온 프라슬러스 We'll never surrender. We'll never stop our fighting to save innocent President 박근혜 and to step down 문재인 앤드 김정은 and to strengthen our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Freedom is not free. United we stand, divided we fall. 존경하는 트럼프 대통령님,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전 교포, 전 세계 교포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저희들은 김정은, 문재인, 남북 독재자, 촛불 세력, 민노총이 헌법을 짓밟고 저희들을 협박해도 저희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는 박근혜 대통령 구출과 문재인, 김정은 퇴진과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투쟁을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는 그저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단결할 것입니다. 분열하면 망하고 단결하면 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분열 세력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 내에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들과도 단결할 것입니다.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와도 단결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우리 공화당 그리고 천만인 서명운동 건물은 미국에서 전 세계 교포들이 박근혜 대통령 구출운동을 하는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We will get victory. 저희들은 승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